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6일 새벽 4시 47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과사범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과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여기에 왜 특수가 붙었느냐 하면은 혼자서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다중을 동원해서 하는 것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합니다. 악질적이라는 것이죠. 음주운전, 무고. 무고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 보내려고 고소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금사, 사칭, 공범. 어마어마하죠. 음주운전, 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금사사칭.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재명 지사의 언행을 보면은 과연 전과사범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하인 유동규 씨가 배임 혐의로, 그것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 고 언론, 야당, 국민들이 공격을 하니까 뭐라고 해명 아닌 변명을 하느냐 하면은 한전 직원이 돈 먹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만두느냐, 노벨이 화약을 설계했다고 해서 9.11 테러를 설계한 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거의 막가는 수준이죠. 국민들을 바보로 안다는 뜻인데, 그럼 여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음주운전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이것이 이제 최초로 해명이 되었습니다. 전주의 국회의원이 자료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8번 내지 9번이나 대법원을 방문해가지고 이재명 관련 재판 심리를 하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을 만난 사실을 이 출입 기록을 확보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자료를 발굴을 했느냐 하면은 2004년 음주운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로 만취 상태였다. 그래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벌금 음주운전에 150만 원 선고가,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혹시 재범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범은 아니고 알코올 농도가 만취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법원의 약식 명령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게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0.1% 이상이면은 면허 취소 상태입니다. 전주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 명령 결정문입니다.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새벽이네요. 새벽 1시 21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상태에서 자택을 출발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중앙공원 앞길까지 차를 몰았는데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같은 해 7월 28일 벌금 150만 원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 이재명 캠프는 음주운전은 한 차례였다면서 왜 이렇게 150만 원이나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서두르다가 실수한 음주운전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이 4대 전과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가 어려운 일을 하다가 그렇게 실수한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국민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겁니다.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것은 자신들도 이재명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 아닐까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평균 수준을 넘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은 국민들이 국민 수준에 어울리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수준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준이라고 보는 게 아주 수학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전과사범을 대통령으로 뽑는 국민도 전과사범 수준이다 라고 보면은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9일 선거는 대통령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민 스스로의 수준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가상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전과 사범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이 네 차례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대법원에서 출마가 가능할 정도로 이 정치적으로 살아난 이재명 씨는 그 무죄 확정이 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죄도 안 되는 것을 검찰이 뒤집어 씌웠다고 했습니다. 보통 인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앞으로 자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통 인간의 도덕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면 죄가 안 된다는 희한한 법률을 구사를 해가지고 겨우 7대5였습니다. 당시에 7은 무죄, 5는 유죄였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났으면 반성하는 신용이라고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뒤에 어떤 국정을 운영할 것이냐? 국정을 만취 상태로 운영한다는 거죠. 이제 자동차의 핸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핸들을 잡았으니까 만취 상태로 운영하고 국민을 무고하고 국정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딱 간단하게 줄이면 깽판입니다. 깽판을 치고 필요하면은 아까 노벨 뭐 한전 직원까지 소환했던 그것처럼 딱 잡아 뗀다 이거죠. 이런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 그 국민들이 무고당하고 국가는 음주운전 상태로 돌입하면은 거기서 사는 국민들의 정신 상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줄곧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상 검증과 정신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사합니다.